드디어 끝났다 얘들아 얘들아 오늘 뭐해? 난 할 거 없어서 집에 가려고. 나도 할 거 없으니까 집에서 여권이랑 놀아야지. 아이 뭐야 너네 진짜 재미없잖아. 왜 그래 미소야? 심심해? 어 심심해. 아, 밖은 너무 덥잖아. 오늘은 놀지 말자. 나도 안 놀 거야. 아 얘들아 덥다고 안 놀면 안 돼. 왜 안 되는데? 아이 그냥 안 돼. 진짜 오늘 놀면 안 돼? 안 돼. 그럼 놀면 뭐 하고 놀 건데 미소야?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되지 뭐. 에이 안정해 있으면 난 안 놀래. 아 얘들아 놀자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놀아야지. 그럼 나도 놀아볼래. 어 예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. 그러면은 우리 각자 집에 있다가 5시에 공원에서 만나는 거야. 좋아. 너도 좋아. 미소야 그거 알지? 난 비싼 음식만 먹는 거. 알지. 이따가 봐. 그래. 아이 빨리 집 가야지. 아이 드디어 노네. 아 애들이 왜 매일 덥다고 안 노는 거야. 너네 진짜 짜증난다. 어 들었는 거 아니지? 안 들었지 못 들었지? 아 다행이다. 아 진짜 맛있는 걸 사줘야 논다니. 아이 그래도 뭐 노니까 좋다. 빨리 집 가야지. 아 빨리 5시가 됐으면 좋겠다. 5시 언제 되는 거야? 아이 조금만 자고 있어야지. 야. 아 잘 잤다. 지금이 몇 시지? 뭐야 5시 10분이야 늦었어. 어떻게 애들이 기다리겠다. 빨리 가자. 아이 미안한데 어떡하지? 아 진짜 왜 잠을 자가지고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잖아. 아유 어떻게 애들 벌써 다 와 있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애들 화났나? 안돼 미안. 어떻게? 아 얘들 여기 있나? 저기 있다. 어떻게? 아유 얘들아 안녕. 내가 늦었지? 야 완전 익을 뻔했잖아. 맞아 더 죽을 뻔했어. 미안해 얘들아 정말 미안해. 우리 뭐 하고 놀까? 그 전에 밥 좀 먹으면 안 될까? 아 배고파. 너무 빠르지 않아? 아니 안 빠른데 빨리 먹고 싶은데. 나도 배고픈 거 같아. 알았어 나도 좀 배고프긴 하네. 밥부터 먹으러 가자. 그럼 뭐 먹을까?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. 나는 맛있는 거면 돼. 그래? 그럼 내가 고른다. 오늘은 떡볶이. 어? 떡볶이 괜찮다. 맛있겠다. 그치. 맛있겠다. 빨리 먹으러 가자. 근데 좀 매운 건데 괜찮아? 나 매운 거 완전 잘 먹잖아.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. 에이 루테야 그럼 도전해봐. 도전 한번 해보자. 여기 완전 유명한 떡볶이집이래. 알았어 그럼 가자. 그래 렛츠고. 오랜만에 떡볶이 먹으려니까 진짜 떨린다. 맛있겠다. 아주 나 완전 오랜만에 먹는데 한 달 만에 먹는 것 같아 진짜. 야 얘들아 너네 여기 떡볶이 근데 모르지? 응 몰라. 안 먹어봤어. 여기 엽기 떡볶이야. 엽기 떡볶이? 이상한 거 아니지? 아니야 완전 잘 봐 떡볶이. 오 뭔가 되게 매워 보여. 아니 너무 떨린다 얘들아. 안 매운맛은 없어? 몰라 일단 들어가보자. 이상할 것 같아. 맛있겠지? 야 여기 완전 매운 엽기 떡볶이래. 정말이네. 진짜 괜찮아. 맛있겠다. 매운 거 잘 먹으니까. 그래? 나는 무서운데 완전 매울 것 같은데. 아니야 괜찮아 루테야. 별로 안 매울 거야. 우리 음료수도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. 그런가? 에이 그렇다니까. 빨리 여기 어디 앉을까? 어디 앉을래 우리? 여기 우리, 어때? 그래 여기 앉아야겠다. 우리 세 명이니까. 그래 여기에 앉자. 하이가. 어 뭐야 손님 와 계셨네요?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 제가 이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갔다 오느라. 예. 뭐 드릴까요? 아 저희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. 아 맛은 어떻게 드릴까요? 보통 맛, 매운 맛, 완전 매운 맛, 순한 맛 뭘로 드릴까요? 저희 완전 매운맛 3개 주세요. 네?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예. 잠깐만 아저씨 완전 매운맛 혹시 많이 매워요?
야, 당연하지. 완전 매워, 완전. 어른들도 먹기 힘들어. 그럼 아직 안 했으니까 바꾸면 안 돼요? 당연하지. 아이, 늑대야, 뭐 하는 거야? 왜 맛을 바꾸고 그래? 미소야, 어른들도 못 먹을 만큼 완전 맵댔잖아.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단 말이야. 어쩜 미소야, 완전 매운맛은 너무 매울 것 같은데? 아, 그냥 보통 맛으로 먹으면 안 돼? 근데 아저씨 생각에도 어린이들은 보통 맛이나 순한 맛으로 먹는 게 좋아요. 아, 그러면은... 아줌마! 아저씨! 아저씨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 보통 맛 3개로 바꿔주세요. 오케이, 알겠어요. 아이, 뭐야! 그럼 나 음료수도 안 사준다? 그러시던가. 다행이다. 선혜가 고마워. 별 말씀을... 아이, 매운 거 먹어보고 싶었는데..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요리 다 돼가고 있어요. 네. 근데 얘들아, 냄새가 이상하게 맵지 않아? 매운 냄새가 너무 심하지? 그렇네. 이거 우리 보통만 맞지? 그럴걸. 이상하다. 내가 아저씨한테 물어볼게. 아저씨! 네? 이거 보통만 맞아요? 맞아. 왜 그러니? 아니, 냄새가 너무 매워서요. 아유, 보통 맛이 원래 이래. 너네 완전 매운맛 먹었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었어. 정말요? 당연하지. 완전 매운맛이 얼마나 매운데. 다행이네요. 그래, 다행이지. 조금만 기다려. 이거 곧 요리 나오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얘들아, 이거 보통 맛 맞다는데, 얘들아? 정말? 이상하다. 보통 맛치고 냄새가 너무 매운데? 완전 매운맛 먹었으면 우리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. 큰일 날 뻔했네. 일단 선생이가 우리 살린 거야. 맞아, 선생님아, 고마워. 별 말씀을 나도 살려야 되는데 뭐 숨을 잘 못 쉬겠어. 너무 힘들어. 자, 주문하신 떡볶이 3개 나왔습니다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내가 다 들고 있어, 줄게. 나도 하나. 내 거 하나. 나도 줘. 미소야, 내가 여기 하나 줄게. 알았죠.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, 이거?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매운 거 같은데. 야, 눈물 나온다는 걸. 냄새가 너무 매워. 됐고. 먹자.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래, 그럼 선혜가 너부터 먹어봐. 잠깐만. 알겠어, 먹는다. 먹어봐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하나도 안 매운데? 정말? 냄새만 그런 거였어. 그럼 나도 먹어볼게. 안 믿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루디야, 빨리 먹어봐. 하나도 안 매워. 진짜 안 매우니까 빨리 먹어봐. 진짜 안 매운 거 맞아? 미소, 너도 매워 보이고 선영이도 꽤 매워 보이는데? 아니야. 하나도 안 매워. 아닌데, 미소만 보면 엄청 매운 것 같은데? 아니야, 더 먹고 싶어서 그래. 더 먹고 싶어서. 그래? 그럼 나도 먹어볼게. 좀 무서운데?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맵잖아! 너무 매워 죽는 줄 알았네. 물 좀 매워. 아이고! 선생님아, 왜 이런 거짓말을 친 거야? 내가 죽을 뻔했잖아, 장난해? 나만 매운 걸 느낄 수 없잖아. 매운 거 찾느라 죽을 뻔했네. 너무 매워. 보통 맛도 매운데. 완전 매운 먹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잖아. 그렇긴 한데, 루테야, 왜 먹어? 너무 맵잖아. 이거 너무 매워. 매워. 루테야, 울지 마. 맵다고. 울지 마. 루테야, 음료수 줄게, 음료수. 알았어, 매워 그래도. 매워 짜증나. 루테야, 울지 마. 짜증나니까 지금 매워 죽을 것 같단 말이야. 우는 소리 들으면 더 짜증나니까. 지금 나 땀나는 거 안 보이냐? 미안, 근데 진짜 맵단 말이야. 너무 맵다고.
아유, 애들아 많이 맵니? 아 진짜 매워요 아줌마. 아니 아저씨. 아줌마 아니. 왜 이렇게 매운 거예요? 아 짜증나. 아 이런 맛으로 먹는 거지. 아저씨 나빠요. 아 얘들아 아저씨가 음료수 공짜로 줄 테니까 화 풀어. 어 그럼 난 전 좋아요. 어 그럼 저도요. 저도요. 그래. 아저씨 너무 매우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. 아이 미안하다 얘들아 어디 보자. 아 매워 매워 얘들아 너무 매워. 빨리 주세요. 울지마 울지마 루데오. 어 얘들아 우리 이거 어떡해. 우리 죽는 거 아니야. 울지마.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줘. 아저씨 빨리 주세요. 오케이 여기다 아 매워 얘들아 여기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. 아이, 빨리 주세요 저 제꺼 내꺼 내꺼 줘 여깄다. 아 진짜 얘들아 다 맛있다가 다 맛있다.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얘들아. 그러면 보통만 말고 순한 맛으로 먹자. 그래 딱 그거에 찬성. 그래 우리 나지 매운 걸 먹으면 안 되나봐. 다음에는 우리 보통 맛 말고 순한 맛으로 먹자. 네. 그래 가자 빨리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매워.